자, 최준욱 팀장님의 키워드는 바로 실버시대 필수 모멘텀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실버시대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체크해봐야 될 것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걸 고르셨어요, 최준욱 팀장님은? 지금 이제 살다 보면 의식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 의식주 내에서 좀 시계종 관련된 임플란트 관련주로 좀 가지고 임플란트요? 나왔습니다. 네. 지금 임플란트 관련주 같은 경우도 좀 로봇 산업과 좀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좀 기간 조정도 좀 확실하게 좀 나와준 상황이고 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각 기업들이 어느 정도 주가를 지금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글로벌 임플란트 산업 자체에 성장 핵심은 좀 중국이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고부가 가치 시술 같은 경우가 임플란트라든지 교정 같은 부분들이 지금 수요는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급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좀 계속적으로 견인을 해주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임플란트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 여부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 간에 좀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거기에 있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가 워낙 좀 인구도 많고 최근에 좀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구강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식 개선이 좀 빠르게 나타나면서 이 임플란트 수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시기적으로 갈수록 좀 수요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플란트 산업 같은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가속화가 분명하게 좀 될 수밖에 없는 산업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미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덴티움이나 디오 등을 시작으로 후발 업체들까지도 중국 쪽에 지금 수출을 본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수요 부분들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해줄 가능성은 각 기업별로 전부 다 지금 큰 상황이다라는 관점은 좀 여전히 유지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임플란트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VBP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뜨거웠었죠.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올해부터 좀 정책이 시행이 됐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당장은 좀 확실하게 좀 안 좋다고 해도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출 물량이 증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들은 충분하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도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다 보니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맥락이 좀 바닥에 깔려 있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구간도 매력적인 구간이고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플란트 관련 종목, 실버시대 필수 모멘텀으로 우리가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종목을 저희가 골라야 되는데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외하고 저희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이제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으로 좀 후발로 좀 수급을 네.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덴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덴티움을 첫 번째로 좀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일단 이제 올해 중국의 치과용 이 VBP 같은 경우가 시행이 되는 첫 해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인 점이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이제 예상대로 지금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중국의 임플란트 이 정책 자체 시행이 올해 좀 4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이연 수요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는 결국에 좀 실적 부진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매력적인 좀 매수 기회의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2분기 이후에 이 이연 수요가 확실하게 좀 추가가 되면서 현재 이익률만 어느 정도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매분기마다 좀 실적 경신 좀 최고 기록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는 시기인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VBP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 하락 여파 부분들은 물론 존재는 했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매출 부분들 그리고 수출 물량이 계속적으로 본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나 부분들을 좀 주가를 브레이크를 걸어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를 우리가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이 두 번째
국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덴티움을 소개해 주셨고 한 종목을 더 보면 어떤 걸 볼까요?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덴티스를 좀 관심 있게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덴탈 토탈 솔루션 패키지 보유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덴티스 같은 경우가 지금 치과 치료에 좀 필요한 부분들, 뭐 장비라든지 소모품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패키지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모든 소모품 부분들이 좀 매출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앞으로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장비라든지 소모품에 좀 주력으로 지금 잡고 있는 덴티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시기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21년 4월에 좀 자회사 디오코랑 TNS를 통해 가지고 자체 개발한 이 투명 교정 플랫폼 제품까지도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덴티스 같은 경우가 지금 투명 교정 장치 부분들의 생산 능력이 연간 한 40억 규모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캐파 증설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캐파 증설까지 만약에 좀 완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연간 60억 원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임플란트 수요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 측면에서도 캐파 증설을 계속적으로 통해 가지고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성장성 역시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트레이딩 관점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기준봉을 잡아주고 신고가 달성을 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와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V자 반등이 나와주려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선을 지금 오늘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지만 충분히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지금 견해로 볼 때는 여전히 좀 저가 매수로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덴티스까지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덴티스는 최근에 뭐 중국 쪽 이슈 때문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진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좀 매수해 볼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임플란트 관련 실버시대의 필수 모멘텀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권희 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부장님은 어떤 임플란트 종목 좀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대장을 봐야 되겠죠. 이제 덴티움을 여전히 보고 있고요. 덴티움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죠. 이제 6월 달까지 상승 추세였다가 6월 이후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VBP 시행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회사였고 2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미 조기에 선반영해서 올라갔다가 오히려 지금 조금 조정을 미리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그럼 임플란트향 수출 데이터들을 좀 확인해 보면 이제 덴티움이 있는 이제 지역의 수원이죠. 그쪽 관세청에서 나간 물량들을 좀 확인해 보면 4월, 5월, 6월 계속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만약에 발표된 이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3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중국 물량의 증가 여부,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게 좀 차질을 빚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대안이 없다라는 점에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가격 대비 성능이 우리나라 게 워낙 월등히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오히려 지금 구매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덴티움 지금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매수 찬스를 잡아보셔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덴티움을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좀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덴티움의 가격 전략도 이건희 부장님이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지금은 일단 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제 한 17만 원대, 18만 원대까지 도전을 하는 쪽으로 갈 텐데 이게 뭐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네네. 좀 슬로우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이제 14만 원대 지지를 잘 해준다라는 전제하에서 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만약에 기술적으로라도 14만 원을 깨기 시작하면 한 번 더 추세가 더 한번 꺾인다라고 보면 또 한 번 추가 하락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짧게 14만 원을 좀 지지선으로 잡으시고 저항 그러니까 이걸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 이후에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 구간에서 한번 매도하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